청경채 굴소스 요리. 가는 날 또 딱 날이 좋아 그런지 청경채가 할인도 하기에 한 팩 구입해 왔답니다. 청경채는 물로 한번 씻어준 후 배추 자르듯이 잘라주었다고 하더군요. 밑둥까지 다 사용하니 버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청경채만 하면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며 팽이버섯까지 준비해 주었답니다. 불리에 물을 끓인 후 청경채 손질한 것과 팽이버섯을 데쳐줍니다. 그리고 찬물에 씻어 물기를 빼주는 것이지요. 청경채를 넣고 물이 끓으면 빼주었다고 합니다. 오래 데치면 씻는 맛이 덜해진다 합니다. 물기는 체반에 놓고 빼주는 것이지 손으로 물기를 꽉 짜는 것은 아니라더군요. 그리고 접시에 빙글빙글 이쁘게 나름 순서까지 생각하며 놓아주었답니다. 청경채 굴소스 볶음 재료. 청경채 4에서 5개. 팽이버섯 없으면 패스. 소스, 식용유, 간장, 청주, 소주, 굴, 굴소스, 후추가루, 감자 전분, 참기름. 청경채 데치고 소스 만들면 요리 시간은 15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 한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청주, 소주 N% 정종 한 숟가락을 넣고 볶아줍니다. 불은 약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종이컵으로 한 컵 부어줍니다. 후추도 갈아 넣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은 중불로 했다더군요. 그리고 굴소스 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굴소스를 잘 섞어줍니다. 물전분을 미리 준비해주는데요. 감자 전분 1 플러스 물 3. 저희 집은 고구마 전분이 있기에 고구마 전분으로 사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섞어서 준비해주고 한 번에 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나누어주면서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스가 걸쭉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고 섞어주면 소스 완성입니다. 그릇에 옮겨 담아 놓은 청경채 위에 소스를 부어주면 완성되는 요리랍니다. 중화요리라고 하는데요. 소스 만드는 것만 제대로 된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더군요. 청경채 심지까지 같이 요리하니 씻는 맛이 좋더군요. 아마도 다음번에 한다면 팽이버섯은 뺄 것 같더군요. 청경채만 한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간이 많이 가라앉지 않고 삼삼하니 딱 좋은 맛이었습니다. 안주로도 반찬으로도 좋아서 이날 살짝 바꿔 한 끼도 먹어보았답니다.